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원입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바로 건강인데요. 한국인의 13.7%가 걸리는 만성질환이 바로 당뇨병이라고 합니다. 특히 당뇨병은 다양한 질환을 일으키기 때문에 철저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캐나다 당뇨협회 한인지부 소속 김종민님과 임향진님을 모시고 보다 자세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안녕하세요. 자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본인 소개 좀 각자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임향진 당뇨 간호사입니다. 네. 토론토 제너럴 하스피탈에서 근무하고요. 당뇨 클리닉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맡아서 하는 일은 심장 수술 환자와 네. 혈관 수술로 입원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의 당뇨 관리를 책임지고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종미 약사입니다. 저는 한국, 캐나다, 미국 약사 면허 소지하고 현재는 토론토 시내에 있는 한 대형 할인마트에서 공인 당뇨 교육자 및 매니저 약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두분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자리해 네.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들어가서 캐나다 당뇨협회라는 그 단체는 어떤 단체인가요? 네, 캐나다 당뇨협회는 뭐 네. 각 많은 나라마다 자기 나라에 당뇨협회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국이면 네. 대한당뇨협회처럼 캐나다도 캐나다 당뇨협회가 있는데, 이제 당뇨병으로부터 자유로운 세계를 비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주로 뭐 여러 가지 당뇨병을 생기는 걸 예방하고, 그렇죠. 당뇨 합병증을 또 예방하고, 치료하고 관리하는데 주로 연구를 많이 지원하고 있고요. 네. 그 임상 실무 지침서를 만들어 갖고 당뇨 관리 및 치료를 하는데 어떤 표준화를 기여하고 있는 굉장히 큰 단체입니다. 네. 그러네요. 네. 자, 그러면 캐나다 당뇨협회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특별히 저희 한인지부를 설립하게 된 이유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사실 캐나다는 그 다문화사회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다 모두가 이민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각 많은 나라 민족들이 그 언어 장벽에 부딪히는 게참 현실입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한국 분들도 입원하셔서 영어로 하는데 확실히 의사소통이 장애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네. 캐나다 당뇨협회 안에는 굉장히 좋은 올바른 교육 자료들과 정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교포사회에 좀 이렇게 알리고 정보를 좀 제공해드리고 공유를 하면 이 당뇨라는 게 만성질환이기 때문에 만성질환은 자가관리가 굉장히 필요로 하고 필수로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데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취지에서 저희 좀 당뇨에 관한 전문 네. 종사자들이 취지를 갖고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 너무 반가운 소식입니다. 사실 저희가 필요로 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으면서도 막연하게 사실 모르고 있었어요. 이미 이런 것들이 설립되어 있었는지. 자, 그러면 한인지부에 소속돼서 사실 두 분을 포함해서 다 아마 이게 자원봉사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이 예, 실제로 이렇게 소속되어 있으신가요? 저희 한인지부에는 가정의사이신 이승준 선생님께서 회장직을 맡고 아, 계시고요. 네. 저희 외에도 공인 당뇨 교육자이신 박승경 간호사님, 유지원 네. 약사님, 줄리조 약사님, 그리고 영양사 선생님이 한분 계십니다. 저희 모두 저희가 일하는 곳에서 매일 당뇨 환자분들을 교육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교민 사회에 당뇨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나누어 드리고자 이렇게 한인지부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일들을 하고 계시네요. 자, 그런데 아까 말씀 중에 당뇨 공인 교육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네. 당뇨 공인 교육자라는 게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말 그대로 네. 당뇨 교육자 공인 협회에서 인정을 한 당뇨 교육 전문 의료인을 말을 하는데요. 공인 당뇨 교육자로 불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충족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캐나다에서 의료 관련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면서 지난 3년간 800시간 이상을 당뇨 환자를 교육하는 데 보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가 있어야 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시험을 볼 자격이 주어지고 시험을 네. 통과를 하면 합격을 하면
비로소 공인 당뇨 교육자로 불릴 수 있게 됩니다. 아, 영어로 하면 Certified Diabetes Educator 또는 줄여서 CDE라고 하고요. 아. 한마디로 공인 당뇨 교육자란 당뇨 환자와 상담을 통해서 당뇨에 관한 이해와 관리에 도움을 드리는 당뇨 교육 전문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공인 자격을, 의료 자격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또 다른 그렇죠.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이 되겠네요. 그렇죠. 당뇨에 네. 관련해서. 네. 대단하신 분들인데요. 자, 그러면 이 당뇨 검사라는 게 주로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보통 캐나다 당뇨협회 가이드에 따르면 네. 40세 이후의 성인들은 이제 매 3년마다 피검사를 통해서 네. 당뇨를 선별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지만 해마다 정기적인 검진을 권하고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럴 때마다 아마 스크리닝이 아마 가정의 선생님들께서 다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이렇게 가족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리스크 팩터, 그러니까 위험 인자를 갖고 계신 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피검사를 해서 관리를 네. 한번 하고 진단을 한번 받아보는 거를 권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이 당뇨 검사, 이 선별 검사는 이제 보통 그 피검사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네. 건가요? 주로 여러 가지 피검사를 통한 테스트가 있는데 네. 가장 중요한 게 한두 가지를 갖고 검사를 하는데요. 네. 공복시 혈당 검사와 네. 그다음에 그 헤모글로빈 A1C라고 하는 당화 혈색소 검사예요. 네. 그러니까 적혈구 안에 달라붙어 있는 포도당을 얼마만큼 퍼센테이지가 나와 있는가를 체크해서 지난 2, 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 수치를 삼아서 네. 그거를 진단으로 기준 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피검사와 함께 검사할 수 있고 또 포도당 부하 검사라고 해서 설탕물을 네. 마시고 두 시간 후에 피검사를 해서 네. 해보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저는 검사 대상자에게는 한 대 안 해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당화혈색소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되게 생소한 단어거든요. 네. 다시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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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우리 그 피 안에는 적혈구가 있는데요. 네. 그 적혈구가 안에 달라붙어 있는 그 혈당, 당, 그거를 퍼센트로 잡아서 기준을 하는 건데요. 네. 이제 적혈구 수명이 한 120일 정도 되거든요. 그런 거에서 고안을 해서 네. 한 몇 퍼센트가 당이 그 적혈구 안에 달라붙어 있는가를 계산을 하면 네. 지난 2, 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 수치가 나오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그거야말로 당화 혈색소 수치야말로 네. 이 당뇨병을 네 이제 진단하는 네.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네네. 그거 단독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혈당 검사 체크한 거를 같이 비교해 봐야 돼요. 그리고 증상 같은 것도 같이 해봐야 자, 그러면 됩니다. 이제 혈액 검사를 마쳤어요. 피 검사를 마쳤는데 과연 내가 당뇨인지 아닌지 그 위험 신호라고 얘기를 할까요? 어떤 사인 네. 그런 거를 어떻게 저희가 이렇게 진단을 자가 진단이든 아니면 알 수가 있을까요? 혈액이 네. 혈당이 지속적으로 높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째는 당이 소변으로 나올 때 당이 높아서 소변으로 나올 때 당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삼투작용에 의해서 수분도 같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뇨가 되고요.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게 되니까 탈수 현상에 의해서 갈증을 많이 느끼시게 되는데 이걸 다갈이라고 하죠. 당이 네. 몸 안에서 에너지원으로 이용되지가 못하고 그냥 빠져나가게 되면서 쉽게 피로감을 느끼시게 되고요. 네. 이를 보충하기 위해서 식사를 많이 하시지만 다식으로 음식물을 많이 섭취를 하시지만 오히려 체중이 감소하는 등 체중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 밖에도 시야가 흐려지거나 상처가 잘 낫지 않는 등 다른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네. 모든 대부분의 당뇨 환자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2형 당뇨의 경우 혈당이
위험할 정도로 높지 않은 이상 이러한 증상이 급격하거나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네. 모르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네. 사실 캐나다 당뇨협회에 따르면 당뇨 환자 3명 중 1명이 그 사실조차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당뇨 선별 검사가 정말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자기가 대상이 되면 계속 이제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를 좀 받아서 당뇨 진단을 그렇죠. 받아봐야 되겠네요. 안전한지 아닌지. 네. 스크리닝, 예, 검사, 네. 선별 검사 중요한 거예요. 그러네요. 네. 근데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 증상들 다시 한번 저희 시청자분께 말씀을 네. 드리면 아까 다뇨, 다갈 사실 그런 거 좀 가볍게 치부하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그냥 일상생활 하면서 뭐 잠깐 있을 수 있는 일이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어떤 징후들이 있으면 꼭 당뇨 검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근데 사실 이 당뇨가 무엇보다도 무섭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결국에는 당뇨로 인한 합병증 네. 정말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 합병증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당뇨하면 합병증으로는 주로 네. 혈관에 관한 합병증이에요. 그래서 네. 그 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큰 혈관 질환의 합병증 네. 또 미세혈관, 작은 혈관 질환 합병증으로 나누게 되는데 네. 큰 혈관 질환 하면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라든지 뇌동맥으로 가는 뇌로 가는 혈관이라든지 이런 혈관 질환들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심장마비라든지 심근경색증이라든지 아니면 중풍 같은 게 위험 요인이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미세혈관 질환 그런 작은 혈관 질환은 그 눈이라든지 망막 네. 당뇨병성 망막증 굉장히 미세한 혈관이에요. 그리고 우리 몸에 진짜? 있는 콩팥에도 굉장히 마이크로 혈관이라고 그러거든요. 굉장히 미세한 혈관에 그런데 오는 합병증 당뇨병 성 신증이라고 하죠.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손끝 발끝 저리들이 신경 질환 말초 혈관 신경 질환들이 미세 혈관 진화에 속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혈당을 어느 적정 범위 안에 그 목표 혈당 수치가 있거든요. 개인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네. 이 어느 정도의 목표 혈당 수치에 있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런 일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생활 습관 변화, 식이요법이라든지 운동요법이라든지 어떤 그 활동량들을 좀 늘리고 네. 의자에 너무 앉지 말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약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늘 그 의사 선생님들하고 상의하시고 또는 그 도움을 주시는 당뇨 전문 의료 팀들하고 상의해서 이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꾸준히 잘 관리하는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합병증이 상당히 종류가 다양한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뭐 혈관에 관련된 모든 질환이 합병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뭐 위험한 것부터 시작해서 네. 저희가 몰랐던 뭐 말초 신경까지. 상당히 무섭네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진짜 치료하고 관리하는 방법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네. 빌어서 하나 더 당부하고 싶은 것은 혈관 질환이기 때문에 혹시 그 당뇨가 있으시면서 스모킹을 하고 계시다면 담배를 피우신다면 정말 이 시간부터 끊을 것을 적극 권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미 당뇨병을 앓고 계시는 환자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한테 좀 뭐 당부하시고 싶은 그런 말씀 있으면 좀 부탁드릴게요. 예. 당뇨는 네. 자가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네. 당뇨병은 치료가 되는 병이 아니고요. 평생 관리를 해줘야 하는 병임을 인식을 하시고 정기적으로 담당 주치의를 만나서 당뇨 관리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A1C 또는 당화 혈색소 수치가 목표 수치보다 벗어나 있는 경우에 당뇨 교육자로부터 상담을 받으시는 등 합병증 예방에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그렇겠네요. 그러면 제가 이건 좀 열렬히 말씀을 드릴게요. 여쭤보고 싶은 게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당뇨는 치료가 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발병을 하기 전에 예방하기 위한 어떤 식습관이라든지 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것 팁을 좀 주신다면 조언을 해주신다면
가장 중요한 거는 혈당을 정상 범위, 그러니까 네. 가까운 목표 혈당, 당뇨 환자들만의 목표 혈당 수치가 있거든요. 네. 그 혈당 수치에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냥 혼자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의사 선생님과 그 당뇨 팀이 있어요. 아마 네. 당뇨 진료를 받고 계신 분들은 당뇨 팀이 있는데 이 팀과 함께 그 의견 교환을 해가면서 목표 수치와 어떤 관리를 필요로 하는지 교육도 받으시고 좀 그래야 되거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생활 습관의 네. 변화입니다. 식이요법, 운동요법, 약물요법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당뇨병에 걸리기 전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위험한 질환이잖아요. 만성 질환. 당뇨병에 걸리기 전에 예방하기 위한 이제 생활 습관으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 네. 그리고 이제 그렇죠. 제가 다 알고는 있는데 네. 실천되지 네. 않는.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균형 잡힌 식생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건강한 식생활. 네. 그게 말은 쉽지만 사실 요즘에 패스트푸드 얼마나 많이 맞아요. 나오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 가능하면 건강한 식생활, 건강한 바른 자세, 네. 운동 이런 걸 권하죠. 제가 이제 오늘 선생님들이 나오신다고 하니까 제 주변에서 꼭 좀 한번 물어봐달라고 했던 그런 질문 중에 하나가 잘못된 상식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이제 당을 얘기를 하니까 결국에는 좀 평상시 좀 단 거를 많이 먹으면 당뇨가 걸리는 거냐 이런 좀 어떻게 생각하면 우문일 수도 있어요. 좀 어리석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게 상관관계가 있는 건가요? 당뇨 세미나를 가거나 아니면은 지인들로부터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이에요. 그렇죠. 예, 예. 네. 그래서 사실은 답은 아닙니다. 네. 답은 아닌데요. 그러나 이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네. 설탕 자체가 탄수화물이고 그 설탕 자체가 칼로리를 갖고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젊을 때는 아무리 그 과식을 해도 소화가 잘 되고 네. 어떤 이렇게 설탕을 많이 먹고 초콜릿 많이 먹어도 당장 당뇨가 걸리거나 이렇게 나오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 당뇨는 나이가 들면서 더 많이 진단을 받기 때문에 네. 이런 그 균형 잡히지 않은 식생활이라든지 그 마구 설탕이 네네. 함유된 어떤 그런 음식을 계속 먹는다면 네. 그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겠죠. 네. 상관관계가 분명히 있죠. 네. 네. 현재까지 캐나다 당뇨협회 입장은 당분의 섭취가 당뇨병을 일으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네. 하고요. 하지만 당을 많이 섭취를 할 경우에 그게 비만을 불러올 수가 있고 네. 비만은 당뇨를 일으키는 위험인자 중에 아주 중요한 요소로 맞아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직접적이진 않지만 간접적으로는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저는 계속 두 분이 말씀하시는데 찔려서 당장 가서 오세요. 걱정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사실 오늘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참 좋은 정보 많이 얻게 되셨는데 캐나다 당뇨협회 또 그 중에서도 한인지부에서 앞으로 이제 추진하실 사업이라든가 또 사실 오늘 방송뿐만이 아니라 이런 얘기를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고 싶은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좀 앞으로 준비하고 계시는 그런 사업이 있으면 네.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주요 저희가 하고 있는 주된 내용 1은 네. 세미나를 통해서 올바른 정보를 나눠드리는 거고요. 네. 작년에는 다운타운에 있는 사무실에서 노스욕이 아니라 다운타운 사무실에서 당뇨협회에서 세미나를 했는데 위치라든가 시간이라든가 날짜 때문에 네. 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었을까 싶어서 예. 올해는 노스욕에 있는 사무실에서 3월, 6월, 9월에 네. 세미나를 할 예정이고요. 네. 등록하고 싶으신 분은 연락처로 이메일이나 전화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세미나 시작하기 한 1, 2주 전에 확인
연락 다시 드리고요. 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캐나다 당뇨협회에서 발간하는 환자분들을 위한 교육 자료가 많이 네. 있거든요. 그런 교육 자료를 한국어로 번역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네. 그 작업도 계속 할 예정입니다. 상당히 중요한 작업을 하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제 당뇨 세미나 안내해 주셨어요. 네. 제일 먼저 이제 다가올 거는 이제 3월이겠네요. 그렇죠. 3월. 네. 예, 이제 곧 여러분께서 가실 수 있는 그런 세미나가 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이제 다운타운 사무실이 아니고 지금 좀 한인타운 이제 많은 분들이 거주하고 계시는 노스역 쪽에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상 체중이라도 평소 운동량이 부족하면 당뇨병 전 단계 위험이 상승한다는 보고가 난 가운데 특히 건강한 40대의 경우 일주일에 30분도 운동을 안 하면 당뇨병 전 단계 위험이 무려 40% 이상 증가한다고 연구팀은 지적했는데요. 건강에 자만하지 말고 평소 꾸준한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은 메이크업 협찬 미라전, 헤어 협찬 김은한 헤어살롱 제공입니다.